채널K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100만이에요. 100만. 네.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업계 최초죠. 예. 최초, 증권업계 최초로 이제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넘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여러분의 성원을 먹고 여기까지 온 이상 네. 더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1000만까지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200만, 300만 넘어서 1000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후원해 주시고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거예요. 최근에 반도체가 부족해서 뭐 네. 생산을 못한다고 하고 어떤 상황인 건지 이야기 좀 들어보죠. 김민선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반도체 부족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것 일단 업종에 대해서 다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네. 이외에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네, 오늘은 일단 자동차 주요 3, 4의 1분기 전망 말씀드리고 실적 전망? 네. 네, 그리고 일단은 또 제가 최근에 커버리지 게시했던 종목인 S&T 모티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네. 최근에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뭐 가장 큰 이슈는 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일 것 같습니다. 뭐 GM이나 포드 같은 주요 글로벌 경쟁사들은 2월 이후에 일부 뭐 공장에 감산을 돌입을 했고 현대기아차도 지금까지는 잘 버텨온 상황인데 네. 최근에 뭐 4월 위기설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기아차도 현재 반도체 재고가 2주에서 한 6주 정도 수준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뭐 주 단위로 재고나 생산 계획을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울산 1공장의 아이오닉 5 및 그리고 코나가 4월 7일에서 14일 1주 동안 가동 중지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코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용 반도체가 좀 부족한 상황, 그리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모터 모듈에 대한 수급이 네, 좀 네. 문제가 되었고요. 아마 일주일 동안 가동 중지가 된다면 코나는 한 6,000대 규모가 될 거고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한 6,500대 규모가 좀 차질이 발생할 걸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요 두 개가 다 전기차 네. 라인인가요? 네, 전기차 라인. 전기차. 그렇군요. 네. 그 코나는 지금 카메라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문제인 건데 아이오닉 5는 모비스에서 생산하는 그 구동 모터 쪽에 문제가 있다고 네, 모터 하더라고요. 모듈에 대한 수급에 대한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단은 조금 차질이 있더라도 네. 향후에 회사에서는 뭐 일단 생산이 재개가 된다면 가동률을 좀 조정을 해서 수요를 맞추는 쪽으로 일단 가겠다라고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뭐 최근에 다른 라인들도 다 밀려가지고 네. 뭐 있는데. 그러게요. 네. 근데 이게 뭐 일주일 멈추고 돌아가면 다시 또 회복이 바로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는 반도체 수급이라는 게 아주 네.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서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계속해서 좀 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좀 최근에는 또 설상가상으로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인 일본의 르네사스사가 공장이 화재가 발생을 네네. 하면서 이런 상황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도 이제 향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일단 수요가 워낙 지금 견조한 상황이라서 자동차 업체들도 판매자가 좀 우위에 있는 상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뭐 저도 한번 영업점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네네. 소렌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얼마를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니까 저희가 한 18주 정도? 17주, 18주 정도가 대기 기간이니까 4, 5개월 넉 달 반 정도 기다려서 그래서 주문 넣고 좀 편하게 잊고 지내시다 보면 편하게 잊어지나요? 뭐 그렇게 말을 할 정도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국내만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고 글로벌에도 다 해당을 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생각하면 그래도 좀 나중에 그 네. 신차 사전 예약한 부분들이 한 3, 4개월 걸리면 네, 네. 네. 최근에 이제 본 계약 들어갔던 것들은 뭐 길면 한 8개월, 9개월도 저기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아직까지 여행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 가지 않고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네. 애따 차라도 바꾸자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수요가 많이 몰린 거죠, 지금. 그런 것들도 좀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요가 네. 여전히 쌓여있는 상황이다 보니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라는 그래도 거죠. 그래도 네, 차질이 생기더라도 그게 다 이연돼서 좀 판매로 이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시기에 대한 조정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기사에는 그 자동차 반도체를 네. 만드는 쪽에서는 네.
아 이번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데 네. 갖고 있어야 되는 뭐 재고나 이런 것들 면에 있어서 위험은 좀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워낙 갑을 관계에 있어서 네. 을이었는데 네. 이번 상황을 계기 삼아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보려 한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업체들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반대로 생각하면 자동차 업체들도 어쨌든 그런 의존도에 대해서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내재화를 줄이는 다든지 반도체를 직접 만든다고요? 뭐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구매선을 좀 다변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서로의 셈법은 좀 다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모든 저기 그 비용은 소비자가 내게 될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수요가 줄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정도의 포션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뭐 가격 차이 얼마 나겠습니까? 뭐. 그러게요. 장기적인 셈법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반도체의 수급은 단기적으로는 풀릴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거죠.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한 2분기 중에는 어느 정도 차질이 예. 있을 거로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나 돼야 좀 네, 하반기 정도 되면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만들어 파는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교섭력을 높이려고 네. 물량 조절을 할 테고 네. 이쪽에서는 또 버티기 들어가고 네. 그런 저기 국면들이 있겠군요. 네. 예. 그렇겠네요. 뭐 그래서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쪽에 많이 손을 안 댄다라고 설명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넘어가고 오늘 실적 전망 네.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현대기아차 모비스까지 준비하셨죠? 네. 좀 볼까요? 1분기부터 네, 대형주 네, 네. 이제 3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각각 현대차는 1.62조 원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리고 기아차는 1.22조 원, 모비스는 6,309억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이는 뭐 컨센서스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현대기아차는 5% 이상 상회하는 수치이고 현대모비스는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현대기아차는 약간 넘을 걸로 보이고 네. 모비스는 컨센 정도 나올 걸로 보고 네, 그렇게 있고. 보고 있고 네. 뭐 일단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의 GV라인이 국내랑 미국에서 출시가 본격화되고 있고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신형 소렌토가 출시가 되었고 인도 공장에서 내수 판매 호조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수출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또 신흥국 시장에서의 CKD 물량 판매가 이어지면서 좀 연속적으로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는 실적을 좀 전망하고 있고 CKD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CK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부품을 완전히 해체한 상태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현지의 조립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판매하는 물량을 말합니다. 그냥 네. 우리 여기 그 장난감 조립하듯이 통째로 해서 다 보내주면 조립만 해가지고 조립 위탁을 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세이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가 크지 않은 시장에서는 현지 공장으로 대응하기보다는 CKD 물량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최근에 기아 자동차는 이런 CKD 물량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 GV 라인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네. 그 타이거 우즈 사고 이후에 더 나온 얘기는 없어요? 뭐 추가적으로 뭐 좀 유의미한 그런 그 타이거 우즈가 마지막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네. 이게 급발진의 증거다. 뭐 또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 근데 원래 그런 적이 운전 버릇이 돼요. 과속을 하는 운전 버릇인데 좋게 보는 쪽에서는 네. 아 그 제네시스 80이었기 때문에 네. 안 죽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어쨌든 목숨을 건졌으니까 사고가 네. 났음에도.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네. 일단은 곤란해하시네요. 일단은 최근에 나오는 평은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미국에서 또 신차로 나왔고 그리고 현대가 원래 기존에 럭셔리 SUV에 대한 뭐 판매를 하지 않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처음으로 나온 차고 하다 보니 또 그런 기존에 없던 세그먼트가 붙는 것들을 감안하면 좀 그러네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는 일단 뭐 네. 컨텐츠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는 그런 실적들. 현대 기아는 그렇고 예. 네. 모비스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환율이 하락하고 좀 운임 같은 게 증가하면서 AS 마진이 조금 소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지만 그래도 고부가 차종 판매 확대 등으로 일단 뭐 부품에 대한 이익은 좀 좋아질 거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그렇구나. 마이너스 해서 컨센 네. 정도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좀 확장을 지켜가지고 네. 연간으로 본다면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뭐 현대기아차도 일단은 4월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부 부품들에 대한 수급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공장 휴업이나 라인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그래도 제가 주목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벌 경쟁사들은 2월 이후에 주요 공장의 휴업에 들어갔는데 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엔 2월, 3월에 잘 버텨왔고 지금도 양호한 생산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산업 수요가 견조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주요 시장에서 월중 계약 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네. 즉 계약되고 있는 그런 진행 상황은 계속 좋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뭐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좀 고착화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의 산업 인센티브도 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뭐 미국의 중고차 가격 지수도 뭐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화면을 한번 네. 준비를 했는데 한번 네. 봐주시면요. 이게 뭐 좌측에 있는 그림이 미국의 맨하임 중고차 지수라는 요 지수입니다. 이게 3월 기준으로 해서 175.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뭐 전년 대비해서는 23.7%가 증가를 했고 전월 대비해서는 3.7%가 증가를 했는데 즉 뭐 전년 대비해서 23.7%라는 말은 전년에 저희가 같은 뭐 차량의 같은 뭐 주행 거리의 중고차를 1,000만 원에 샀다면 네. 올해는 지금 1,237만 원을 줘야지 살 수 있는 정도로 미국에서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극적인 변화를 좀 시사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예 차라리 신차 사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그 자동차 업체와 소비자와의 그런 공급 수요의 우위 관계에 있어서 즉 수요가 지금 그만큼 견조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네네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차를 뭐 못 기다리겠으니까 일단 중고차라도 사자라는 아. 그런 부분들이 많은 거고 네. 이게 아까 그림도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네. 우측 그림은 여기 네. 네. 차종별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중고차 가격 변화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중에서 토탈은 한 23.7% 정도가 증가를 했고 차 종별로는 지금 픽업 트럭이 43.1%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 국내로 치면 쌍용 액티언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스포츠. 뒤에 차에 짐 싣고 다니는 경량 트럭으로 일단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미국 픽업 트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포드 F150 그리고 뭐 GM의 실버라도 같은 미국 업체들의 차종들이 좀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드나 GM이 차량용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좀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 좀 지속되고 뭐 업체들은 일단은 이런 픽업 트럭에 대한 생산은 계속 지속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픽업 트럭에 대한 중고차 가격이 좀 극적으로 올라갔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픽업 트럭이 네.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뭐예요?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은 뭐 주택 생활이 좀 익숙하다 보니까 원래 인기가 있는 네, 원래 인기가 그렇죠. 있는 거고 아니 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뒤에 배출하다 싣고 보따리 장사로 다니는 경우도 거기는 장 봐서 오더라도 뭐 장도 볼 수 있는 수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 가네. 주택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뒤에 장비 같은 걸 좀 싣고 그렇죠. 해야 되는 그런 수요도 있지 않을까 그냥 맞아요. 추정하고 네.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싣고 다니는 네. 게 많죠.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일단은 네. 뭐 일단 이런 점들이 수요의 그런 수요보다는 공급자의 근데 우위를 좀 시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미국 내 산업 인센티브가 강조세에 네.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여기 한번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 걸 봐주시면 이게 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미국 산업의 인센티브 추이입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는 완성차 업체가 딜러, 즉 판매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얘기를 하죠. 즉 판촉비의 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게 뭐 지난 하반기 이후로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고 여기 붉은색 KMC라고 돼 있는 게 기아자동차고 HMC라고 돼 있는 게 현대자동차인데 둘 다 지금 감소세에 있는데 기아자동차가 작년 이후에 신차 출시가 좀 본격화되면서 조금 더 극적으로 좀 하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신차가 판매가 늘어났는데 네. 인센티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기가 있으니까 갖다 주기만 하면 팔리니까 내가 네. 굳이 인센티브 많이 안 줘도 많이 팔아서 먹어라.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판촉비에 대해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판촉비를 덜 써도 되는 그런 효과고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네요. 인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준비했던 이 그림에서도 우측 그림이 이제 기아차 미국 소렌토가 이제 작년에 국내에서 나왔던 소렌토가 작년 12월부터 미국에서 출시가 되었는데 네. 이게 1분기에 온기로 반영이 되는데 이게 미국의 이제 트루카라는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그 장표인데요.
위에 나와 있는 MSRP라고 하는 게 저희 권장 소비자 가격이고 네. 마켓 에버리지라고 하는 게 실제로 저희 뭐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평균인데 대부분 권장 소비자 가격에 비해서 이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좀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받는 것이 대부분인데 낮죠, 보통은? 이거는 지금 역으로 인센티브가 역 인센티브가 나는 그러네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오히려 웃돈을 주고 사는 그런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텔루라이드인가? 네. 그게 엄청 인기 있다고 했는데 소나타도 나가는 모양이네요. 텔루라이드가 이제 뭐 재작년에 출시가 되고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첫 해 판매가 되면서 굉장히 잘 팔렸는데 올해는 소렌토까지도 지금 잘 팔리게 되면서 이런 신차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소렌토가 효자노 수상하는군요. 네. 소렌토가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연간으로도 가장 베스트셀링 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올해 풀로 붙게 되면 좀 많은 실적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요가 탄탄하다는 거, 향후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고. 네, 수요가 일단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네. 뭐 시장별로는 그리고 네. 또 하반기에 또 수급 차질이 좀 해결이 되고 난다면, 뭐 작년 그리고 올해 내수 미국 인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잘 팔렸는데, 그리고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인도 시장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소형 SUV 코나 그리고 셀토스 그리고 소넷이라는 차종들을 가지고 현대기아가 인도 소형 SUV의 점유율의 30% 이상을 달성했는데 지금 그 해당 급간의 판매가 이제 양사의 증익에 대한 좀 동인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러시아나 브라질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국제 유가가 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제 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수요 회복이 굉장히 더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회복을 하면서 양사의 그런 증익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적은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네. 예,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일단 수급만 잘 되면 뭐 수요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만들기만 하면 네. 이게 사실 우리 아파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청약해놓고 네. 뭐 기다려서 이제 다 지어지면 주는 네. 거니까 뭐 어떻게 그것도 그거 아닌가 사전 예약해놓고 네. 예, 물건 보고 샀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러니까 물건 올 때 복불복으로 제발 제대로 온 것만 오게 해달라고 네. 그래. 자, 그런 기도까지 실적 전망은 나쁘지 않다가 이제 결론인 거고 네. 그 안에서 탑픽을 고른다면 뭐 탑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일단은 작년 이후에 고부가 차종 판매가 좀 지속되고 있고 네. 소비자들의 옵션 채택률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마진의 극적인 개선을 가져왔고 이런 부분은 완성차 업체의 실적으로 귀속이 된 부분이 큽니다. 네. 뭐 이런 부분은 올해도 좀 지속이 되면서 완성차 업체의 실적의 하방을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품사들의 경우에는 일단 생산이 차질이 좀 있다라고 하면 뭐 가동률 상향을 통해서 증익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들고 부품사들의 경우에는 부품 수급난이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 좀 증익이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완성차 업체가 부품사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아차의 그런 레버리지 기아차. 효과가 좀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그 SUV가 팔리면은 아무래도 기아차가 더 현대차보다는 좀 더 강점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커버리지 시작한 게 S&T 모티브. 네. 예. 어떤 S&T 모티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네,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S&T 그룹의 2006년에 합병되기 전에는 대우정밀이었고 S&T 모티브의 가장 네,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현대기아차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매출 익스포저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현대기아차 및 GM의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나 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구동계 관련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도체 장비랑 방산 장비로 구성되어 있는 특수사업부가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세 가지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별로 좀 저기 그것 좀 나눠놓고 네. 보면은 제가 여기 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네. 이게 좀 부문별로 한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보이는데요. 너무 복잡한가요? 네. 네. 그러면 말로 좀 네, 설명을 네네. 드리면 친환경 차량 부품이 저희가 아까 제가 친환경에 대해서 모터를 구동 모터, 시동 모터를 공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품이 전체 기준으로 약 31% 정도를 2020년에 차지를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방산 부문이 한 방산 및 특수 부문이 한 18%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자동차 일반 부품이 한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일반 부품이 한 50% 정도인데 일반 부품은 에어백이나 뭐 현가 장치의 일종인 쇼크 업소버 그리고 전장 부품 등으로 나뉘고 있고 대부분이 GM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M. 이게 뭐 전통적인 부품이다 보니까 전략적인 뭐 큰 중요성을 가지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수익성에 있어서도 회사의 전사 마진이 한 8% 전후인데 한 5% 전후이기 때문에 전사 마진 이하 수준에서 형성된다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친환경차 부품. 네. 아까 전사 매출 비중에서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고 있는 시동 모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GM향의 전기차 볼트에 들어가는 모터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데 볼트의 구동 모터는 LG전자가 공급을 하고 있고 LG전자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이제 인버터, 컨버터 등을 장착해서 GM에 납품을 하는 그런 구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S&T 모티브가 LG전자에서 납품을 받아서? 네, 모터 단품을 납품받아서 이제 모터 모듈을 조립을 한 후에 GM에 납품을 하는 그런 형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지금 쉐보레가 네. 아, 그 과거에 저기 그 GM 대우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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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아마 대우하고 GM하고의 관계가 네. 계속 살아있는 모양이네요. 그런 뭐 관계의 네. 그런 뭐 이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반 부품 쪽은 마진이 전사 마진 평균 이하라고 하셨는데 이쪽은 어떤 거예요? 네, 전사 마진 이하였고요. 네. 뭐 친환경 부품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한 8% 전후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사 수준의 마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사업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저희 뭐 특수사업부라고 하는 거는 방산 및 반도체 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방산은 저희 군에 쓰는 K2 소총 아, 그래요? 공급하는 그 아이템 아, 아직도 K2 써요? K2 씁니다. 네. 아 그래요? 아니 우리 때 16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K2 등 이제 총기류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어플라이드 매트리얼스라는 사의 밸브 같은 일부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 비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에서는 15에서 20%를 차지하는데 네. 이쪽 사업부가 영업이익률이 평균 한 15%에서 20% 정도가 나오면서 뭐 자동차 업황 부진에서도 뭐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뭐 배로 치면 평형수라고 말씀드려야 네. 되나요? 뭐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비중은 뭐 제일 낮습니다만 이익률이 네, 이익률이 높아서 그래도 네, 실적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그런 아이템. 맞아요. 예전에 대우정무일이 다 하던 그런 사업들이네요. 네,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만 S&T 모티브로 바뀌었지. 하던 사업은 뭐 그냥 대우정무일에서 네, 넘어온. 그 내에서의 이제 변동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래서, 예,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과연 실적들을 잘 낼 수 있을까. 네. 아, 왜냐면 이제 앞에 대우자가 붙어 있으면. 네. 아픈 기억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 저기 그 이름 세탁은 했는데 네. 예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 세 가지 정도의 투자 네. 포인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 친환경 차가 이제 보급이 확대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터나 드라이브 유닛 같은 모터 모듈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방산이나 반도체 장비도 지금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 안정성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 안정적인 배당 지급 성향 등으로 일단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풀어보도록 네. 하죠. 네. 뭐 GM 볼트 같은 경우 GM 볼트에 이제 납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미국에서만 생산을 하던 체제에서 올해는 글로벌 생산 체제로 지금 바뀌게 되고 그리고 파생 모델인 EUV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GM 볼트의 연간 생산량도 2020년에는 한 3만 5천 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7만 대, 내년에는 한 10만 대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매출도 저희가 대당 ASP를 한 2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700억 정도가 더 붙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600억 정도가 더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점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두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전기차향에 대한 시동 모터 매듈, 모터 매출도 구조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최근에는 뭐 디젤 차량의 소음이나 뭐 진동 등의 승차감 등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솔린 차량에서는 좀 부족한 연비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제품 선호가 굉장히 그렇죠.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근 뭐 투싼이나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차종 판매에서 30%에서 40% 정도가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스포티지가 좀 출시가 되고, 뭐 내년에 뭐 산타페 풀체인지나 뭐 카니발 같은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그런 차량의 선호도에서 이런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세가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지금 좀 아쉬움이 있다 하는 네. 부분으로는 그 EGMP 쪽으로의 네. 매출이 없다는 거?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GM이나 뭐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전기차량에 대한 뭐 좀 매출 증가세는 두드러지지만 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EGMP향에 대한 수주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 뭐 현재 뭐 현대차 아이오닉이 출시가 되었고 어제 뭐 기아도 CV6를 네. 공개를 했는데 뭐 현재 EGMP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시점이고 만약에 뭐 EGMP 차량에 대해서 S&T 모티브가 구동 모터를 좀 담당을 했다면 뭐 주가도 뭐 현재 수준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은 하는데 뭐 EGMP 구동 모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 모비스가 담당을 합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첫 전용 플랫폼에 대한 모델이다 보니까 좀 내재화에 대한 의지가 있지 않았나 그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지금 모비스 차질 빚고 있는 네. 그 아이오닉향 구동 모터인 거죠? 구동 모터 단품에 대해서 그게 그런... 잘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내재화가 내재화가 일단 뭐 생산에 대한 차질이고 뭐 기술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인 차질로 해석을 네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네. 단점이라고 꼭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뭐 저희 그 지금 EGMP 저기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드는 차량 대수 많지가 않잖아요. 네, 뭐 아직은. 향후에는 좀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네. 뭐 저기 뭐 그 아직은 연산 5만 대까지만 가도 네. 그게 크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판매되는 저기 저 그 이 대수를 가지고 본다면 네. 뭐 일단은 EGMP가 출시가 되더라도 네. 그래도 뭐 기존의 니로나 코나 같은 뭐 전기차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병행해서 생산을 하는 그런 체제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포터나 봉고 같은 그런 뭐 경상용 전기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 이쪽에도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14,000대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올해는 뭐 환경부에서 제시했던 그런 공급 목표 물량이 한 25,000대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도 뭐 업체별로도 25년 기준으로 전기차를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현대모비스가 뭐 100만 대의 구동 모터를 모두 아마 제작은 할 수 없지 않을까로 일단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회사가 일단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통해서 보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향후 수주 가능성은 있다. 네,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봉고 포터도 저기 그 전기차가 나와요? 네, 최근에 뭐 저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본 내용이긴 한데 없어서 못 판다고 돌아다니는 네. 걸 본 것 같긴 한데 미래를 위해서 포터 하나 사야 되겠네. 뭐 배추라도 팔려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또 한 네. 가지 포인트 앞서 이야기하신 게 그 반도체 방산 쪽. 네. 방산 쪽에도 뭐 특수사업부 매출도 네. 향후에 좀 수년간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내수가 절반, 수출 물량이 절반으로 나뉘는 상황인데 네. 2017년에 국내 소총 아까 말씀드렸던 네, K2가 K2C1이라는 개량형 소총의 교체기가 좀 종료가 되면서 방산 내수 매출이 2017년에는 뭐 880억 정도에서 2019년에는 540억 정도로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이후에 다시 K3나 K12 같은 그런 뭐 총기 교체기가 좀 도래를 하면서 방산 내수 매출이 2023년까지 한 900억 정도까지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점들이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수출 매출도 일단 제품 납기에 대한 강점을 좀 뚜렷하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그런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뭐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신문에 막 안 나와서 그런데 우리도 해외 무기를 많이 팔거든요. 네. 예. 아마 그런 데 대한 이제 수요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예, 예.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좀 있을 거라고 일단 좀. 이게 이제 이익률이 높은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네,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좀 기대 갖고 봐야 하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 될 것 네. 같고. 마지막이 배당. 네, 배당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네.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우측 그림이 이제 연간 배당 지급 추이인데 지난 수년 동안 배당금 지급은 지속적으로 좀 늘어오는 그런 추세였고요. 뭐 지난해 배당을 중간 배당 700원을 포함해서 연간으로는 1,600원을 배당을 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도 업황이 견조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제가 추정했던 대로 영업이익
이익이랑 순이익이 10% 이상을 증가할 것을 가정을 한다면 네. 물론 배당 성향이 전년에 비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뭐 전제는 있지만 그래도 뭐 연간으로 1,800원 정도까지는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 그렇다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시가 배당률이 한 3% 전후 수준인데 이게 자동차 부품주로서는 좀 높은 수준의 배당을 자랑한다. 이런 점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 가지 투자 포인트 다 살펴봤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1월 달에 한번 팍 튀어 올라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왜 올라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애플이 이제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네, 밝히면서 네, 관련한 그치. 그런 친환경차 밸류체인이 상승할 때 한번 같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지금 쭉 흘러내리는 거는 이제 그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뭐 전반적으로 자동차 섹터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같이 좀 내려왔던 그 급등 직전까지 지금 내려와 네. 있어요. 그런 정도 수준이고 일단 지금은 실적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얼마나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센티모티브의 주가도 조금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커버를 이제 게시하셨으니까 계속해서 네. 이제 보고서 나오겠네요. 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김민선 연구원 모시고 자동차 업계 1분기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새롭게 이제 커버하기 시작한 S&T 모티브 어떤 회사인지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